LA 등 서부 지역에 화씨 10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도로 건조한 기후 속에 산불이 확산되고 있고 지진까지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남부 텍사스주와 멕시코만 일대에서 발달하고 있는 열대성 기압으로 남부 지역에 강력한 폭우가 예상됩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비상사태에 대비하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지아주의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직전에 용의자의 어머니가 학교 측에 위험을 알리는 긴급 전화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용의자를 찾아 나섰지만 총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인 에센셜 플랜의 가입 대상 확대를 위해 10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약 2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등 서부 지역에 수일째 화씨 10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도로 건조한 기후 속에 산불이 확산되고 있고 지진까지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일 LA 카운티 내 버뱅크 공항 관측소의 최고 기온이 화씨 114도, 섭씨 45.6도를 기록했습니다. 1939년 이곳에서 기온 관측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 기온과 같은 기록입니다. LA 다운타운은 화씨 112도, 남부 롱비치 공항은 화씨 109도, 서부 해안의 LA 국제공항은 화씨 102도를 찍어 1일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건조한 공기가 100도를 넘게 달궈지면서 이 지역의 화재 위험도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림화재보호부에 따르면 LA 동쪽 샌버너디오 카운티의 산지에서 지난 5일 저녁 화재가 발생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가 넘는 3,832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관할 치안 당국은 화재 지역 인근 3만 5천여 가구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극한 더위에 냉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정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에 따르면 이날 오전 LA 카운티 5,700 가구와 샌버너디노 카운티 600여 가구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LA 카운티 동부 패서디나에서도 8,800 가구가 전날 오후 약 90분 동안 정전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7일 오전에는 샌버너디노 카운티 온타리오에서 규모 3.5와 규모 3.9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에 온타리오 국제공항 인근 남쪽 방면에 지하 5.9km 깊이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29분 만인 10시 34분에 거의 비슷한 지점에 지하 4.9km 깊이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뒤따랐습니다. LA 시내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 북부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남부 텍사스주와 멕시코만 일대에서 발달하고 있는 열대성 기압으로 텍사스주 등 남부 지역에 강력한 폭우가 예상됩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비상사태에 대비하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열대성 기압대가 리오그란데 강 하구 남동쪽 340마일 지점에서 최고 시속 53마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특보 지역도 서서히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아직 이 열대성 폭풍의 정확한 경로나 피해 상황을 예측하기엔 너무 이르지만 내일 저녁쯤에는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의 해안지대에 강력한 폭풍과 폭풍해일로 인한 피해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주응급구조대를 비상사태 대기 상황에 있도록 명하고 폭우와 돌발 홍수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상청은 텍사스주 남동부와 루이지애나주 남서부가 이번 주 중반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폭우를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이 지역에서는 대서양 연안의 허리케인 시즌의 시작인 8월에서 9월 초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올해 허리케인 시즌에 이곳에서 발생한 이름이 붙은 폭풍우는 5개입니다. 이 중 허리케인 베릴은 7월 중에 텍사스주에 주로 휴스턴 지역에서 큰 피해를 입혔고 거의 300만 가구의 주택과 사업장 건물의 전력선을 파괴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허리케인 시즌 초기가 잠잠했던 것은 대기권 상층부가 극도로 과열되면서 대기층이 적체된 데다가 대서양 동부에서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와서 저기압층이 강화되지 못한 탓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의 지난달 예보에서도 대서양 해역의 허리케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지아주의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직전에 용의자의 어머니가 학교 측에 위험을 알리는 긴급 전화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용의자를 찾아 나섰지만 미처 발견하기 전에 총격이 시작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조지아주 에팔레치 고등학교 총격 용의자 콜트 그레이의 가족들은 콜트가 범행 전 그의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용의자의 외할아버지 찰스 폴하머스는 지난 4일 범행 날 아침 용의자가 폴하머스의 딸이자 용의자의 어머니인 마시 그레이에게 미안해요 엄마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문자를 본 용의자의 어머니는 곧장 학교에 전화를 걸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 씨가 전화를 건 것은 오전 9시 50분으로 통화는 약 1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약 30분 후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용의자의 이모에 따르면 마 씨는 학교 상담사에게 위험을 알렸습니다. 마 씨는 학교 측에 매우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즉시 가서 아들을 찾아 확인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학교 직원이 용의자의 교실로 찾으러 갔고 용의자와 이름이 비슷한 학생이 있어 혼선을 겪는 사이 총격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 씨는 이번 사건이 너무나 끔찍하다며 정말 미안하고 지금 그들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을지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총격범 콜트는 4건의 중범죄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AR-15 계열 반자동 소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에게 총을 사준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 콜트 그레이도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 4건, 2급 살인 혐의 2건, 아동학대 혐의 8건으로 기소됐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재판 선고가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 6일 트럼프 후보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 지출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26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던 트럼프 후보에겐 몹시 반가운 소식입니다. 법원은 당초 이달 16일 대법원의 전직 대통령 면책 결정이 트럼프 후보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하고 이틀 뒤인 18일 선고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유죄 판결 이후 거듭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한편 법원 이관 신청을 하는 등 혹여 대선 전 형사처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법원은 대선 일주일 후인 11월 12일 대법원 면책특권 결정과 트럼프 후보의 유죄 판결 간 관련성을 판단하고 같은 달말 판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추문이 폭로되는 걸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13만 달러를 입막음 비용으로 지불한 뒤 회계장부에 법인 비용으로 34차례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면책특권 판결을 인용해 유죄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0일 34개 혐의 전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경합주들이 몰려있는 이른바 러스트벨트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차 범인의 초접전 경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일 밤 열리는 TV 토론이 두 후보의 지지율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방송이 여론조사업체 유거부에 의뢰한 지난 3일부터 6일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3개 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의 지지율은 5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19명이 달린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50%의 지지율을 가져가며 동률을 이뤘습니다. 나머지 두 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소폭 앞섰으나 오차 범위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선거인단 15명이 걸린 미시간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선거인단 10명이 달린 위스콘신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51%,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경제와 물가 등에 관한 이슈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눈에 띄는 우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58%, 해리스 부통령은 42%였으며,
물가 상승 문제를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62%,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37%였습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해리스 부통령을 모욕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니아 유권자 54%로부터 주류로 평가받았으며 46%로부터는 극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주 유권자 44%로부터 주류로 여겨졌고 절반이 넘는 56%로부터 극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대선 승부가 박빙 대결 양상을 띠면서 내일 열리는 두 후보의 첫 TV 토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론 참패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로 이어진 만큼 이번 대선에서 토론의 영향력 자체가 전례 없이 커진 상태입니다. 두 후보의 TV 토론은 내일 저녁 9시부터 진행되며 ABC 방송이 진행합니다. 뉴욕주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인 에센셜 플랜의 가입 대상 확대를 위해 10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약 2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6일 뉴욕주는 150만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100억 달러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금은 에센셜 플랜 대상 확대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지난 4월 주보건국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에센셜 플랜 가입 자격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뉴욕주에서는 연 개인 소득이 약 3만 달러 이하인 경우만 에센셜 플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4월 1일부터는 개인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에 해당하는 37,650달러, 4인 가족 기준 78,000달러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격 확대로 올해 20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에센셜 플랜 신규 가입 대상이 됐고 총 약 150만 명의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4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적시에 자격 확대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센셜 플랜 신규 가입자는 민간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매년 6,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센셜 플랜 적격 대상자들은 매월 부담할 보험료는 없고 더덕터블이 없어 가입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 검사, 검진처럼 예방의료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에센셜 플랜 적격 대상, 기준,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보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인체 감염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미주리주 보건당국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미주리주에서 독감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의 바이러스 종류를 추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밝혀졌습니다. 이 환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CDC는 이 환자가 접촉한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인체 간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번이 14번째입니다. 다만 축산업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22년 미국 내 첫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된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환자는 다른 감염 동물과 접촉한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주리 보건 당국은 미주리주에서 젖소 등 포유류에서 H5 감염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면서 다만 일부 상업용 혹은 가정에서 키우는 조류나 야생 조류들에게서 H5 감염이 보고된 적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 등 전 세계에서는 젖소 등 포유류 집단에서 H5N1 등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인간 대 인간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WHO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포유류 집단에 퍼지기 시작하면 인간 대 인간 전염이 가능한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른바 인생샷을 찍으려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한 여성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선로 위에 올라갔다가 달려오던 열차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최근 조지아주 트빌리시의 한 철도역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엔
한 여성이 사진을 찍기 위해 선로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여성은 머리를 매만지고 치마를 내리는 등 옷단장을 하며 촬영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열차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여성은 열차를 피하려 몸을 뒤로 젖혔지만 열차에 머리를 부딪히고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여성의 사진을 찍어주던 한 일행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여성의 상태를 살폈고 다른 일행은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는지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성은 뒤늦게 달려오는 열차를 발견하고 피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은 그저 사고였을 뿐이라며 선로가 사용 중이고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긴 한데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냐, 선로에 올라갔을 때 열차가 달려오는 게 안 보였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세법 섹션 529항에 따라 규정된 대학학자금 전용 투자저축 계좌인 529플랜 계좌의 용도가 늘어납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실에 따르면 주지사가 서명한 새 법에 따라 적립은 물론 인출 시에도 세금이 없는 로스 IRA 계좌로 자금을 옮겨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엔 529플랜 자금은 오직 대학 등록금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향후 교육대출에 이자 지불이나 로스 IRA 계좌에 입금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은 인출의 선택지를 늘려 등록금 부담을 덜고 저축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출금 상환 및 교육비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기숙사비, 책값, 학비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교육 등에도 쓸 수 있습니다. 계좌 소유자와 관리자 또한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며 소유자는 사망 후에도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어제 공개한 전국질병감염통계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에선 올해 누적 969건의 백일해 감염자가 나와 전년 동기 188건 대비 5.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올해 누적 427건으로 전년 동기 159건 대비 2.68배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뉴저지주는 올해 누적 감염자 128건을 기록 전년 동기 110건 대비 16.4% 올라 상대적으로 준수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00일간 기침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 간다는 데서 유래한 100일해의 잠복기는 최대 21일이며 1세 미만의 경우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100일해는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지만 접종자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에 따르면 NYC 페리의 1회 탑승 요금은 오늘부터 기존 4달러에서 4달러 50센트로 인상됐습니다. 또 10회 탑승권은 27달러 50센트에서 29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대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용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반값 할인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고교생 가운데 등하교 시 페리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할인 프로그램도 실시 중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뉴욕시 학생 계정 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페리 요금 인상은 NYC 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페리 내 무료 와이파이, 전용 앱, 지원 언어 확대 등 승객들이 만족하는 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22년 9월 이후 2년 만입니다. 항공사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뉴욕에서 인천 노선 운항을 기존 주 4회에서 주 5회로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노선이 추가되는 것으로 증편된 항공편은 매주 금요일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오전 0시 1분에 출발합니다. 인천 국제공항 도착 시간은 다음날 오전 5시 40분입니다. 작년 5월 22일 뉴욕 인천 노선에 첫 운항을 시작한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7월 말까지 총 504회 운항에 14만 679명을 수송했으며 여객 점유율은 국적사 중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운항 편수가 늘어나며 고객의 일정 선택폭이 더 넓어지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운항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비 소식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주말에는 다소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